이렇게 해서 서렌더를 딱 세 판씩 12판을 해봅시다. 그래서 몇 승 몇 패인지 봅시다. 그래서 승률이 제일 좋은 친구한테 투표를 합시다. 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딴 사람들은 아예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티나는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진다고요? 잘해요. 드루이드. 자, 진지하게 할게요. 드루이드는 어그로 혹은 빛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드루라면 요걸 갖고 가면서 파밍을 소용을 해야 되고, 어그로라면 지부를 써야 되는데 다 바꿉니다. 초반에 사서나 혼합물 전문가, 뭐 모독 이런 걸 찾아볼게요. 산 거 좋아요. 이런 상대가 빛이 드루일 경우에는 4턴에 상고가 나갈 수 있다. 아저씨 실력으로 저 잘한다니까요. 저 되게 잘해요. 좋아. 빛이 누르죠? 급 영능 쓰죠 여기서? 아무것도 할 거 없죠? 오케이, 오케이. 생전은 무조건이고요. 이걸 안 냅니다. 왜냐면 다음 턴에 산 거 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 두 장 쓰고 탈다랑까지 쓰네요. 뭘 뺀 거지? 컴팽 하나도 못했죠? 지금 블리즈컨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황천은 원래 산 거 쓰는 덱은 안 써요. 원래 이 덱은 황천 안 써요. 초라하죠? 이걸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거 복사하면 되겠다. 가입한 블라드 그라니시 코코사사 내가 찍는 사람들은 다 1승 2패로 광탈에서 티나 찍기 좀 미안한데 찍어도 될까요? 본인이 찍었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찝찝하면 딴 사람 찍으세요. 형은 정수가 아니라 종수인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소운 뷰르다가 재미로 하는 거니까. 덱을 보는 거죠, 덱을. 이걸로 치면은 이걸로 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본체 치고 얘를 굳이 내줄 필요는 없다. 왜냐면 퍼져나간 역병각도 있을 뿐더러 이거 내서 괜히 내가 공격하는데 상대 체력 회복시켜주기 싫으니까. 반드랄 천벌. 티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찍지 말라던데. 찍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찍지 말라면 찍지 마세요. 괜히 찍었다가 칼다래 딱 때리고. 이거는 파멸의 수호병을 얘한테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죽어야 나중에 굴단으로 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굴단으로 살릴 거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이걸로 잡는 것보다 끝났죠? 주파자 지불광. 와 이걸 때려놔? 아저씨 우리 티나 연애도 잘 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소운법으로다가. 와 이걸 때려놔? 와 지불각 받네. 고수인데요? 잠깐만 이거 내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좋았죠? 왜? 뭐가 문제죠? 컨닝 안 했는데요? 아니, 때려놔서 잘한다고 한 거지, 내가 왜. 제발 좀요, 여러분.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못 보겠어요?